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영입니다. 이제부터 포스트스크립트 튜토리얼, 포스트스크립트 기초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환영이고요. 저희가 이제 배울 거는 포스트스크립트 랭귀지의 기초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포스트스크립트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는 전부 다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제 설명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포스트스크립트 랭귀지 튜토리얼 앤 쿡북이라고 하는 책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블루북이라고 하는 책은 여기 이 URL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고스트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스트스크립트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스트스크립트.com에 들어가시면 고스트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스트스크립트 외에도 GSView라고 하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 뷰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실습이나 설명들은 윈도우스 P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맥킨토시에서도 똑같이 또는 리눅스에서도 똑같이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포스트스크립트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집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VI가 좋으신 분은 VI를 쓰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으신 분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는 노트패드 ++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 ++를 사용한 이유는 자동으로 포스트스크립트를 랭귀지를 이해해서 이렇게 랭귀지 포맷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색깔을 바꿔준다든가 하는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트패드 ++를 사용합니다. 강의는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단위로 짧게 끊어서 동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 준비사항을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할 결심이 있으셨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실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실습을 굉장히 빨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같이 해보고 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브레이크를 걸고 실습을 같이 해가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스크립트는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입니다. 어도비 시스템은 1982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1982년도에 설립될 때 설립한 설립자들이 그 지록스라고 하는 회사의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스핀오프에서 나와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지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는 사실 그 시절에 아주 하여튼 혁신의 아이콘 같은 그런 기부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마우스, 그 다음에 윈도우 GUI 이런 것들이 사실 지록스 파크에서 나온 발명품이 되겠습니다. 이 설립자들 존 워넉이나 찰스 가스케 등이 이제 어도비를 만들어서 거의 첫 번째 제품이 뭐냐면 어도비 포스트스크립트입니다. 포스트스크립트가 페이지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만들어져서 1985년도에 이제 애플이 이거를 레이저 프린터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라이센스를 하면서 그때부터 승승장구 아주 성공의 큰 성공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레이저 프린터는 포스트스크립트를 사용하거나 포스트스크립트에서 파생된 PCL이라고 하는 언어에 기반해서 레이저 프린터거나 뭐 비트맵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작동합니다. 아직 왜 포스트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확신이 안 쓴 분들이 있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트스크립트는 대부분의 프린터에서 아주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벡터 드로잉, 그러니까 좌표와 수식으로 표현된
어떤 그림 설명들이 그림 설명들을 파일로 저장할 때 아주 폭넓게 사용됩니다. 그래프 차트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DF 똑같이 역시 어도비의 제품이죠. 하지만 PDF는 이제는 ISO 표준입니다. 그리고 PCL 같은 프린팅 랭귀지의 기초가 됐고요. OpenVG나 뭐 SVG 같은 다양한 벡터그래픽 툴들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그림을 그려내면 여러분들 쉽게 쉽게 반복된 패턴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복잡한 수식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은 논문 작성하는데 많이 쓰이는 레이텍이라든지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 뭐 아크로밧, 그 어도비 계열 제품들에서는 대부분 다 쉽게 읽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드로잉 툴들에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포스트스크립트 파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스크립트를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제 컴퓨터 그래픽스 아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강좌의 첫 부분에서 항상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포스트스크립트의 개념, 철학 이런 것들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고 또 포스트스크립트에 들어있는 로테이트, 트랜슬레이트 같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말로는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변환 그리고 행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들을 정하고 그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때 그 상태들의 집합들을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우 유용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네,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면 오늘 강좌를 배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최소한 스택이 뭐다, 뭐 그다음에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권하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분들이 그래픽스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준비되셨죠? 그러면 블루북의 챕터 1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루북을 보여드릴게요. 블루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튜토리얼 앤 쿡북, 어도비가 쓴 책이고요. 진짜 한 30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참고로 자료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이 있고 튜토리얼 책이 있으면 그냥 책으로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스에 매우 익숙하시다면 그냥 책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스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제가 그런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스크립트란 무엇이냐? 네, 포스트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PS가 그냥 파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그리고 뭐를 위해서 만들어진 랭귀지냐면 페이지 디스크립션. 그래서 이걸 프린팅하기 위한 목적의 랭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랭귀지는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당연히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컴파일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그런데 포스트스크립트 실행 환경은 인터프리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PS 파일은 물론 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저하고 같이 배우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제네레이트를 합니다. 그 제네레이트 된 파일을 프린터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응용
이렇게 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포스트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용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포스트스크립트는 페이지 디스크립션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그릴 수 있는 오브젝트는 뭐가 있냐면 문자, 텍스트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릭 피규어, 그러니까 기하학적 물체를 그릴 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벡터 이미지입니다.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림을 좌표와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선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벡터 이미지라고 하고요. 라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건 샘플을 만듭니다. 샘플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그리드 패턴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네. 레스터라고 합니다. 여기다 놓고 각각의 하나를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마다 픽셀에 해당하는 어떤 컬러 컴포넌트 값이나 밝기 값이나 색상 값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그 직사각형 형태로 된 그리드에다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샘플 이미지 또는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지? 이미지를 샘플링 한 건가? 아니에요. 샘플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비트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그래픽스에서 샘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제 비트맵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변환이 가능해요. 로테이트, 회전, 트랜슬레이트, 이동, 스케일링, 이제 크기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클리핑.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쉐입 안에서 그 내부만 그린다든지 외부만 그린다든지 하는 클리핑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는 명령은 어떻게 그리냐면 스트로크, 필, 패턴 필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의된 어떤 패스가 있으면 그 패스의 획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은 뭐냐면 네, 그 내부를 칠하는 게 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패턴 필은 이 내부를 칠하는데 어떤 패턴 뭐 예를 들어 빗금으로 칠한다든지 하는 걸 패턴 필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패턴 필은 좀 빼놓고 생각하고 결국 벡터 그래픽스에서 사용되는 렌더링 기능은 스트로크와 필 이게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네, 포스트스크립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스트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모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현재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라고 한 거는 가상의 페이지인데요. 디폴트는 A4용지입니다. 근데 이 페이지 위에 우리가 이제 그리고자 하는 그리는 명령들을 주게 되면 이 가상의 페이지 위에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가상의 페이지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네, 비트맵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맵이고 당연히 메모리의 위에 상에 구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메모리 버퍼입니다. 프레임 버퍼라고 부르는 큰 메모리겠죠. 그죠? 그리고 페이지 한 장을 표현할 수 있는 큰 메모리 한 장이 현재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urrent Path는 뭐냐면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Path라고 하는 걸 정합니다. Path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Path를 먼저 다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난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럼 Path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삼각형 내부를 칠할 건지 아니면 그 바깥쪽을 예를 들면 스트로크를 할 건지 이것들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는 명령을 내가 스트로크를 하겠다. 빨간 펜으로 스트로크를 해라. 그러면 정의된 이 노란색 점선으로 표현된 정의된 패스에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필을 해라. 그러면 이 내부를 이렇게 색깔을 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명령, 드로잉 명령을 받기 직전까지 정의된 패스를 커런트 패스, 현재 패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커런트 클리핑 패스는 뭐냐면 클리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리핑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패스를 이렇게 정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네모나게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만 그려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아까 같이 삼각형을 패스를 정하고 이것들을 그려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안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클리핑 패스 내부만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을 하게 되면 여기만 필이 되고 이 바깥쪽은 필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클리핑 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리핑 패스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처음에는 초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디폴트로 만든 페이지, 디폴트 페이지 전체가 클리핑 패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종이 바깥에 나가는 어떤 그림들을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음에 포스트스크립트 프로그램 랭귀지를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좌표계입니다.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오른손 좌표계라고 하는 건 엄지손가락이 X, 그 다음 검지손가락이 Y,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Z입니다. 교수님, 이 평면에다 종이에다가 뭘 찍는데 2차원 아닌가요? 네, 2차원인데 왜 오른손 좌표계라고 말씀드리냐면 회전을 할때이 Z축을 붙잡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비트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트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 당연히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페이지가 있을 때 원점은 여기예요. 페이지의 왼쪽 구석 0,0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체를 회전을 하면 이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방향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른손 좌표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포스트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나 자바 같은 언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하게 이건 인터프리터예요. 라인 바이 라인 컴파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포스트스크립트 랭귀지는 특이하게 제일 대표적인 자료구도 구조가 뭐냐면 스택입니다. 스택을 사용해서 모든 연산이 일어납니다. 스택은 뭐냐면 여러분 뭐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자료구조를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접시를 사용하면 접시를 이렇게 쌓아놓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스택 오브 디시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스택 만약에 접시를 설거지 갖고 이렇게 쭉 놓으면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위에 있는 접시부터 꺼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넣은 데이터를 가장 먼저 사용한다.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운용되는 자료 구조가 스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거 실습으로 다 배워요. 그러니까 스택이 뭔지 난잘 모르는데 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 덧셈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여기 뭐 A하고 B하고 두 개의 오퍼랜드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당연히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A 더하기 B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 노테이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픽스 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를 먼저 쓰면 플러스 해라 a와 b를 이렇게 쓰면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a하고 b 쓰고 플러스를 쓰면 이건 뭐냐면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포스트스크립트 랭귀지는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쓸수 있습니다. 인티저 값 리얼 값, 뭐, 정수 값, 플로팅 포인트 값다쓸수 있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네, 플로팅 포인트로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불리안 값도 있고요. 어레이도 사용할 수 있고, 문자열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브젝트 코드 블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딕셔너리 또는 마크 이런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지금 포스트스크립트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직접 배울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